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 Z 극장판 1탄을 리뷰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피콜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며 훈련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의 복수 대상은 바로 손오공. 이때 피콜로는 누군가들의 기습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기습 공격에 이은 다골빵 당하는 중 보스로 보이는 한 명과 부하 3명, 상당한 피지컬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피콜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들의 목적은 사실 피콜로가 아니라 지구의 신이었습니다. 지구의 신과 피콜로는 한 몸이기 때문에 신을 죽이기 위해 피콜로를 노렸던 것. 한편 이곳은 신이 살고 있는 지구의 신전. 지구의 신은 피콜로가 당한 것을 바로 느꼈으며 손오공을 의심합니다. 그래도 한때 제자였던 손오공인데 바로 의심. 한편 손오반의 외할아버지 우마왕은 치치와 손오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우마왕의 표정이 좋지 않은데, 우마왕을 뒤에서 습격하고 서있는 누군가. 이자의 목적은 손오반의 모자에 달려있는 사성구가 목적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무술과 담쌓은지 얼마 안된 치치라 오바니를 지키기 위해 덤벼보지만 역시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돌아온 오공은 이 상황이 당황스러울 뿐 이미 오반과 적들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울고 있는 오바니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아빠가 구하러 올 거라고 입을 텁니다.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피콜로 대마왕을 쓰러뜨렸다는 그 손오공인 걸 알고 살짝 쫄아버린 적들. 신기하게도 가릭 주니어는 손오반의 잠재 능력을 알아보고 놀라합니다. 한편 손오공은 부르마에게 드래곤 레이더를 빌려 오바니를 구하러 출발하는데, 오바니는 먹음에 취하는 과일을 먹고 적들이랑 이미 잘 노는 중. 그 사이 가릭 일당들은 드래곤볼을 전부 모아 신룡을 불러내는데 성공합니다. 이룰 수 있는 소원은 단 한 가지. 가릭 주니어의 소원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릭 주니어는 소원을 이루었고, 그의 목적은 불사신이 되어 어둠 속에 갇혀 사는 마족들과 함께 세상에 나와 세상을 피로 물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손오공이 도착하지만 이미 소원은 이루어진 뒤였고, 위기를 느낀 지구의 신도 신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신의 말에 의하면 가릭 주니어의 아버지 가릭과 본인은 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본인이 지구의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대의 신이 가릭의 숨은 야망을 알고 있었기 때문. 가릭은 신과의 전쟁을 선택했지만 선대의 신에게 봉인당했고, 300년이 지난 지금 가릭의 아들 가릭 주니어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바니를 구하러 들어가는 오공을 말리는 가릭 주니어의 부하들 진저, 니키, 산초. 이들은 1대1 대결이라는 걸 아예 모르는 듯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고생하는 손오공을 위해 원펀맨이 도우러 옵니다. 그리고 누군가 또 나타나는데, 바로 초반에 이들에게 당했던 피콜로가 돌아옵니다. 지구의 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피콜로는 당연히 죽지 않았던 것이었죠. 제대로 복수 시작하며 산초를 쓰러뜨리는 피콜로. 한편 1타 2피로 진저와 니키를 동시에 처리해버리는 손오공. 크리링은 뭐하냐? 지구의 신은 불사신이 된 가릭 주니어를 이길 수 없었고, 결국 손오공과 피콜로가 참전하게 됩니다. 원펀맨의 역할은 손오반 구출로 변경됩니다. 지구인 넘버원의 실력을 보여줄 수 없어 안타깝네요. 가릭 주니어는 숨겨둔 파워를 보여줍니다. 역시 키가 중요한 이유. 피지컬만큼 압도적인 힘으로 피콜로와 손오공을 제압하는 가릭 주니어. 하지만 사실 피콜로와 손오공은 수련을 위해 무거운 옷을 입고 싸우고 있었던 것. 드디어 가릭 주니어에게 공격이 먹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사신이라 죽일 수 없었고, 가릭 주니어는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비장의 기술인 데드존을 사용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두가 위기. 하지만 뜬금없이 크리린과 잘 도망쳤던 오바니가 빡치게 되고, 오바니의 숨겨진 잠재 능력 때문에 오바니한테는 데드존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바니의 각성 때문에 날라가 본인의 기술인 데드존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가릭 주니어. 생명은 영원하지만 데드존에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오바니는 자신도 모르게 지구를 구했으나 자신의 각성을 기억하지 못했고,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설명하기 귀찮으니 그냥 그런 걸로 넘어가는 킹 오공. 근데 진짜로 오공이는 말할까 말까 하다가 오바니가 크면 알려줄까? 하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드래곤볼 Z 극장판 1편인 가릭 주니어 편은 끝이 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